올림포스산. 그리스에서 가장 높은 산. 높이 2,917m. 북부 그리스의 테살리아, 지방과 마케도니아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, 1년 중 9개월 동안 산정이 눈에 덮여 있다. 이 산과 이어지는 일련의 산들이 북동쪽으로부터의 침입을 막았다. 동쪽으로 살로니카만을 내려다보고 정상부가 몇 개의 봉우리로 되어 있으며, 과거에는 오르기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남쪽 기슭의 라리사에서 자동차로 산허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. 구름이 오가는 산정의 제우스를 비롯한 이른바 올림포스의 열도신, 즉 제우스와 그 안에 헤라, 아테나, 아프로디테, 아폴론, 아르테미스, 아레스, 디오니소스, 데메트르, 헤파이스토스, 헤르메스, 포세이돈 등이 살고 있다고 그리스 신화는 전하고 있다. 키프로스 섬을 비롯하여 그리스에는 이 밖에도 올림포스 산이라고 불리는 산이 여러 개 있었는데, 이는 올림포스가 그리스어로 단순히 높은 산을 뜻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하는 학자도 있다. 그리스인은 최고의 신 제우스가 하늘에 가장 가까운 높은 산에 지은 황금 궁전에 산다고 생각하였다. 그러나 그 산정을 답사하여 제우스의 황금 궁전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 더 높은 고산이 신들의 주거지일 것으로 생각하였다. 이런 식으로 고산은 자꾸만 바뀌어 마침내 그리스의 북부에 있는 최고의 산이 진정한 올림포스가 된 것이다. 그리스인이 각지로 이주함에 따라서 다른 곳의 산에도 같은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다. 구성,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.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